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바이 손블리입니다. 오늘 손블리가 소개해줄 메이크업은 봄맞이 하객 메이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라든지 메이크업, 복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돈을 주고 샵에 가서 하객 메이크업을 받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샵에서 자칫 잘못 메이크업을 받으면 오히려 신부보다 더 진한 메이크업, 약간 민폐 하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샵에 가는 비용 없이 집에서 혼자 예쁘게 자연스럽게 봄 느낌 팡팡 터지는 그런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또 포인트는 하객 메이크업에 있어서 저는 좀 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막 이만한 거울 갖고 다니면서 메이크업을 고칠 수 있고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사실 자주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기도 어렵고 메이크업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오래 지속되는, 신부만큼 오래 지속되고 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연스럽고 번지지 않는 봄 기분 팡팡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바이 손블리입니다. 오늘 손블리가 소개해줄 메이크업은 봄맞이 하객 메이크업인데요.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머리라든지 메이크업, 복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돈을 주고 샵에 가서 하객 메이크업을 받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샵에서 자칫 잘못 메이크업을 받으면 오히려 신부보다 더 진한 메이크업, 약간 민폐 하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샵에 가는 비용 없이 집에서 혼자 예쁘게 자연스럽게 봄 느낌 팡팡 터지는 그런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또 포인트는 하객 메이크업에 있어서 저는 좀 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막 이만한 거울 갖고 다니면서 메이크업을 고칠 수 있고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사실 자주 화장실에 들락날락 거리기도 어렵고 메이크업을 체크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오래 지속되는, 신부만큼 오래 지속되고 번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연스럽고 번지지 않는 봄 기분 팡팡 나는 그런 메이크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색조 메이크업을 할 거기 때문에 파우더를 반드시 써줘야 하는데요. 이 디멘션 파우더는 입자가 너무 고와서 여러 번 덧발라도 많이 두꺼워 보이지 않고 건조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굴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발라주세요. 미세한 펄이 함유되어 있어서 파우더 사용 후에도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메리케이 봄 신상 한정 컬러 크림 아이섀도우 아이디어 썸머 선셋 색상입니다. 밝은 옐로 골드 컬러와 오렌지 골드 컬러가 봄 느낌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데요.
먼저 옐로우 골드 컬러를 아이홀 전체에 베이스 컬러로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살에 닿는 순간 파우더리하게 실크처럼 아주 부드럽게 펴발라집니다. 이제 두 번째 오렌지 골드 컬러를 쌍꺼풀 라인까지 부드럽게 펴발라주세요. 질감이 진짜 너무 부드러워서 초보자도 일반 섀도우보다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크림 섀도우입니다. 그라데이션 어렵지 않아요. 이제 초강력 워터프루프 블랙 젤 라이너를 사용해서 또렷한 눈매로 만들어줄게요. 아이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고 꼬리도 눈매대로 자연스럽게 그려주세요. 절대 번지지 않는 크림 섀도우와 젤 라이너가 만나서 여러분의 결혼식 내내 또렷하게 만들어줄 아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제 속눈썹을 올려주고 메리케이를 시럽을 마스카라로 한올한올 깔끔하게 속눈썹을 올려주세요. 휴양 메이크업에서는 너무 튀는 인조 속눈썹보다 깔끔하게 컬링된 속눈썹이 훨씬